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승리자로서,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며 변화시키며 신성한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안에 있는 지성소.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 부분으로 나뉜 성막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가장 안쪽에 자리한 성소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거룩한 곳 또는 지성소라고 불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성소 바깥에 있던 성소였습니다. 성막의 세 번째 부분은 바깥뜰이었으며 이곳에는 놋 제단과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막은 우리에게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육신은 바깥들, 혼은 성소이며 인간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성령님은 지성소 곧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의 영은 재창조됩니다. 영생이 그의 영에 주어지고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집니다. 구약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 마음과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바울이 우리를 돌판에 쓴 것이 아닌 육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쓰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 말씀은 인간의 영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속사람, 즉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가 되도록 재창조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장막,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을 모형과 예표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영을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어 살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보좌를 우리 영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성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 안에 충만히 임하여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비밀이자 실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말해내며 영으로 기능하는 삶,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며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강건하고 활력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나의 신분이며 이것이 나의 위치고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으로 걸어가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함께 가며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나는 그분의 본부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바로 이 땅에서 기능하는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발이며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그곳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변화가,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 안에 무엇이 기업으로 부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인식하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상처받고 우울하며 피해자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보좌에 함께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보여주며 대표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분은 영광과 위엄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지니고 다니고 나의 신성함의 축복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천국의 대사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나는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며 그분의 거처이자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며 그분은 영광과 위엄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지니고 다니고 나의 신성함의 축복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천국의 대사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나는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며 그분의 거처이자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